걱정 붙들어매. 나도 그거 원치 않아. 그렇게 되면 내가 뭐가 되는데. 자식 버린 벼락 맞은 년 되는 거잖아. 나도 싫어. 술도 없어? 응? 명심해. 잘 컸더라. 고맙다고 해야 돼. 수고했다고 해야 돼. 네가 왜?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따위 소리를 해. 아이, 그러네. 알았어. 난 엄마 미워했는데 그때 내가 몇 살이었는 줄 알아? 12살이었어. 지금은 엄마를 이해해. 그렇지만 12살 땐 절대로 못하지. 시끄러워. 어서 자. 그때는 언니가 나한테는 엄마였어. 언니만 졸졸 따라다녔어. 혹시라도 언니까지 도망가버리면 혼자 남을까 봐.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네. 니들 누구냐고? 나는 윤미고요. 얘는 윤지요. 아, 윤미하고 윤지구나. 어? 누구세요? 나? 윤미야. 아줌마 아니라 할머니셔. 이모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동생이신데 어저께 밤에 미국에서 오셨어. 인사해. 헬로우 해 봐.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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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니들 몇 살이야? 저는 7살이고요. 내 동생은 5살이요. 어머나. 학교는 다녀? 아직 안 다녀? 어? Good morning, everybody. 이모 언니 주셨어요? 자다 깨다 그랬어. 언니, 난 커피하고 베이글이면 돼. 아유, 너는 왜 그렇게 들은 척도 안 하니? 몇십 년 만에 만난 동생인데 어지간히 아주 쌀쌀 맞기나. 그거 풀리겠지 뭐. 신자 아침 먹을 거 해줘라. 난 그게 뭔지 알지도 못해요. 언니, 미국 사람들 아침 대신 먹는 빵 있어. 알아요. 제가 사올게요. 너 어디 가는 거야? 어? 조깅이요. 뉴욕에선 매일 아침 센트럴 파크에서 한 시간씩 조깅했거든? 갔다 올게. 한 시간만 걷고 올게. 같이 가요, 이모. 어, 그래. 어디 가? 이모 베이글 사러요. 아침에 그런 거 파는 데 있어? 준이 뭐해? 할아버지 방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냥 두지 왜? 준아, 그러지 말고 옷장사에다 옷을 넣어두자. 가방에 넣어두지 말고. 싫어요. 왜 싫어? 준이 화났니? 응? 무슨 소리야? 왜 화가 났어? 말해봐. 그래서 가방 들고 온 거야? 혹시 내가 외국으로 떠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얘기 다 했잖아. 잠깐만 헤어지는 거라고. 약속했는데 왜 그래? 다시 같이 살 거라고. 누구든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